안녕하세요. 이것이 쇼게임이다. 이것이 트러블샷이다의 옥선생입니다. 우리 멤버분들을 위해서 정말 스페셜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어프로치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는 파이어2 골프장의 이 연습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프로치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다양한 게 있죠. 근데 저는 저희 회원분들한테 어프로치를 가르쳐 드릴 때 이건 거의 되게 본능적인 거 아닐까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소시적에 청소 한 번씩은 해보셨죠? 그래서 청소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청소하다가 아유 뭐가 이렇게 더러워? 이런 식으로 청소를 하다 맞는 그런 기본적인 스트로크에서 발전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저는 퍼팅도 그렇고 어프로치도 그렇고 벙커샷도 그렇고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건 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 이전에 우리가 갖춰야 되는 건 의도입니다. 골프라는 걸 시작할 때 너무나 형식과 기술과 뭘 하면 안 되고 되고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알려드릴 텐데 첫 번째는 본능적인 의도를 가져라예요. 본능적인 의도. 그러면 제 앞에 지금 한 10m, 12m의 핀이 있는데 계속 그쪽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하지 하면서 계속 이렇게 보내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냥 보내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내준다고. 이런 식의 어떤 기본적인 가장 소시적부터 가지고 왔던 그런 본능적인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제가 최근에 사실 심각하게 고민했던 게 뭐냐면 이병호 골프학교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PD님과 또 우리 팀원들과의 상의를 했는데 아 이름을 배달의 골프 이걸로 바꿔볼까? 정말 저는 골프는 작대기를 가지고 이 공을 우리 고객님께 배달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상대가 저보다 막 이런 게 아니라 고객님이에요. 그러면 에따 가져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없거든요. 정말 정성스러운 마음 어떻게 해도 돼. 나는 이렇게 해서 하면 어때. 중요한 건 나의 정성이 보이면 되잖아. 형식보다 정성. 잘 받으세요. 잘 받으세요. 잘 받으세요. 이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도, 의지, 그리고 그쪽으로 보내고 있다는 본능. 이게 없는 골프는 여러분들은 정말 겉만 멀쩡한 그런 골프를 치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스윙 형태를 평가하지 않아요. 의지를 평가하는 사람이에요. 그쪽으로 보내려는 의도가 과연 있느냐. 그렇죠? 자, 두 번째는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 의지 다음에 기술적으로 바로 그립입니다. 그립을 잡는데 뭐 짧게 잡아도 되고 길게 잡아도 되는데요. 이 그립은 잡는 게 그립이 아니에요. 그립의 역할은 뭐냐면 골프채를 잡는 건데 이 그립이라는 게 이 녀석이 참 묘한 게 뭐냐면 그냥 감정이 개입이 돼버려. 흥분하면 막 꽉 잡고 그냥 여유로움 하고 어쩔 줄 모르면 아예 그냥 팍 놓고 있고 그래요. 근데 그립 잡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립을 잡았잖아요. 그럼 잡고 한번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이렇게 흔들면 요 안에 공기가 통하는지 이 그립이 놓쳤다가 잡혔다가 놓쳤다가 잡혔다 하는지 그걸 먼저 파악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스윙을 하는데 이렇게 흔들어 보는데 막 헐렁해. 그럼 이건 약한 거야. 좀 더 단단하게 조금만 단단하게 이게 땅하고 좀 부딪혀도 덜컥거려도 웬만한 버텨. 이 정도의 그립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그립이 항상 물도 통하지 않고 공기도 통하지 않는 그 그립의 압력의 최소한의 힘. 최소한의 힘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미스샷이 난다면 조금만 강하게 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립 쥐는 법을 배웠으니까 이 상태에서 아유 절대 제 손의 압력은 변하지 않을게요 하고 이렇게 해서 보내면 그쪽으로 똑같은 힘으로 부드럽게 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스윙할 때도 마찬가지. 내가 스윙을 하는데 그립의 압력이 변하고 있으면 다운 스윙할 때 팍 놓쳐지는 거, 벌어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상하다. 옛날에 내가 들었던 내용하고 좀 다르네? 그럴 수도 있지만 정말 이 멤버분들에게만 드리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쇼게임 첫 번째 시간. 의도가 제일 중요하다. 여러분의 폼은 그 다음이에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본능적인 의지를 살려라. 두 번째, 그립은 절대로 손에 공간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오늘은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께 동력원을 어떻게 뽑아내느냐. 정말 이제 본격적인 어프로치 스윙이 갈 거거든요. 그 점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멤버분들을 위한 선물입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쇼게임이다. 이것이 트러블샷이다의 옥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